아니라 진짜 좀 제발 생각 좀 바꾸시고요. 바보 같은 생각 좀 하지 마세요. 이 회사가 얼마나 대단한 회사인데, 얼마나 대단한 회사인데. 아니, 그리고 애터미 하겠다고 결의 결단한 사람이 누구예요? 옆집 아저씨예요? 스폰서예요? 바로 본인이잖아요. 제가 지금 이게 영상을 보니까 막 이렇게 나요, 나! 막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 그런데 진짜 여러분이 결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누구에 의해서 흔들리지 마세요. 나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모르지만 누구 때문에 왜 흔들려요? 내가 결정한 걸.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은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시라. 그런데 솔직히 이 일을 하려면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 진짜 이 회사 괜찮은 회사인지, 진짜 괜찮은 회사라고 생각하세요? 작년에요. 작년에. 작년 대비 지땡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트워크 회사. 그 회사는 올해 전반기에 매출이 50%가 떨어졌대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암 회사 있잖아요. 그 회사는 작년 대비 20%에서 30% 정도 매출이 떨어졌대요. 그런데 애텀이라는 회사는 작년 대비 1%가 성장을 했어요. 미국 경제가 지금 30%가 하락이 됐답니다. 그런데 다들 하락하고 있고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있는 이 회사는 1%라도 성장을 했대요. 우리 진짜 대단한 회사인 겁니다. 그런데 이 진짜 대단한 회사가 안 망할 것 같은지를 여러분이 알아보시는 건 하셔야 돼요. 아니, 그냥 좋다니까 무작정 달려들어서 하다가 아니네! 그러고 그만두지 마시고요. 내가 진짜 제대로 알아보는 건 하셔야 돼요. 지금 애터미 사업 시작해서 3개월 안짝에 있는 분들은 진짜 많이 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진짜 평생 직장이 아니고 잘릴 회사인지, 본인이 잘릴 회사인지도 알아보시고요. 이 회사가 망할 회사인지도 알아보시고요. 다 알아보셔야 돼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줌 미팅을 통해서는 2시간 이상 강의가 힘들더라고요. 2시간 정도 하시는 분은 진짜 대단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스폰서들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시간 관계상 그걸 제가 또다 얘기도 못해요. 그런데 저희는요, 네트워크 회사잖아요. 지금은 초연결 사회가 돼 있습니다. 여러분, 제품 하나를 시키더라도 후기 다 보시잖아요. 맛집 하나를 가시더라도 후기 보고 맛있는지 골라서 가시잖아요. 그런데 그 인터넷으로 물건을 시킬 수 있는 정말 괜찮은 회사인데 후기가 너무너무 괜찮아요. 아, 이거 쓰고 너무 좋아졌어요. 아, 그러니까 맞다. 시너지 앰플, 오늘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배송해서 받으실 거잖아요. 저는 시너지 앰플만 받았는데 스킨 부스터랑 같이 쓰면 훨씬 더 효과적이라 그래서 그거 나오면 같이 써야지 그러면서 안 쓰고 있었는데 너무너무 좋다고 하고 또 최근에 회장님이 나와서 쩐쩐, 탱탱 하다고 하면서 쩐탱이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전부터 쓰기 시작해서 지금 0번, 1번을 쓰고 나서요. 지금은 2번 이걸 쓰고 있어요. 얼굴에 금가루가 묻어나는데 내가 그냥 완전히 만수르 같은 느낌이에요. 너무너무 좋아요. 진짜. 혹시 제 피부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 고개 막듯 그리고 리액션 너무 좋아요. 솔직히 꼭뭐 면대면으로 하는 것만 리액션 아니고요. 이 영상에서도 충분히 리액션 가능하고요. 막 지금 오바하시는 분 계셔요. 이런 분은 성공한다? 막 이런 분은 성공하신다? 그런데요, 진짜 이 네, 좋습니다. 진짜 이 회사 제품이 생필품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굳이 따로 돈을 주고 쓰지 않고 어차피 생활비로 써야 되는 그런 생필품이잖아요. 아니, 화장품 안 쓰는 여자 있어요? 다 쓰잖아요.
회사가 안 망할 것 같은지, 이 회사 제품이 진짜 좋은지,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얘기를 해도 다른 사람이 아우 전혀 소개시켜준 거 아니야 이런 소리가 안 듣고 진짜 네가 소개시켜준 거 너무 좋더라, 내 피부 좋아진 것 같지 않니?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제품이 좋은지, 이거는요 제품 강사님의 말을 듣고 판단하는 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쓰고 느껴보고 내가 좋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센터에서 만날 수가 없잖아요. 팩이, 아니, 요 카카오톡이 여러분의 단체방이 가상의 센터라고 생각하세요. 그 센터에서 만나야 되고요. 저 오늘 무슨 일을 했는데요? 라고 말하고요. 저녁 되면 팩해서 올리시는 거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본인의 하루하루 일상을 찍어서 알려주세요. 그럼 또 어떤 분한테 많이 올라온다고 질투하지 마시고, 막 있잖아요. 막 이런 거 엄청 많아. 누가 뭘 하나를 올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바쁘다가도 볼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냥 한번 올려줘요. 그리고 그분 또 다른 분이 올렸을 때는 못 올려줄 수도 있거든요. 이모티콘. 근데 제가 이모티콘 한번 누르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제가 한번 올려주면 총장님은 쟤만 좋아해. 내가 올릴 때는 올리지도 않아. 카카오톡. 막 그러지 마시고요. 여기서 누가 올리면 형제 라인이 올라오면 아우 잘했어요. 이뻐요라고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올릴 때도 같이 해주실 거고요. 뭐 김태훈 총장님, 김미숙 본부장님, 이용균 총장님이 특정한 한 분한테만 막 그렇게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쩌다가 안 바빠서 저 사람한테 올린 거겠지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막 질투하지 마시고요. 아셨죠? 그리고 또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이시면 또 일부러 이 사람 거는 좀더 올려줘야지 이런 마음 가지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상의 센터니까 내가 팩해서 올리다 보면 솔직히 저희 파트너 중에 3년을 하루도 안 빠지고 팩을 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일을 잘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성실한 거 하나는 진짜 인정해줘야 되는데 예전에는 그분이 저기서 와도 안 보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분이 200m 앞에 와도 제가 눈이 좋아서 딴 사람은 잘안 보여요. 근데 그분은 압니다. 왠줄 아세요? 200m 전에서부터 빛이 나, 빛이. 팩을 다른 걸 3년을 하면 얼굴에 빛이 날까요? 애터미 팩이니까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제품을 써보고 이 제품이 너무 좋다라는 확신을 본인이 스스로 가져야 된다고요. 제가 오프라인 세미나에서도 맨날 물어봤던 얘긴데요. 오늘은 오프라인 안 들었던 분들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이 영상에 제 피부가 혹시 30대로 보이는 분 계시면 손한 번만 들어주실래요? 와,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알고도 들고 계시는 분도 있고요. 또 모르고도 들고 계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지금 손 드신 분들은 다 성공이에요. 얼마나 긍정적이에요. 얼마나 긍정적이에요. 그런데 지금 손 드신 분들은 끝나고 루테인 드셔야 되는 거 아시죠? 네. 이게 있잖아요. 진짜 쓰다 보면 내가 스스로 놀랄 정도로 괜찮은 제품인지 그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케팅 플랜 가지고 이 마케팅 플랜이면 나 같은 사람에게 도움이 될까? 이거에 대한 정확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제가 솔직히 이 얘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할게요. 뭐냐면, 저는 애터미 한지 10년이 조금 넘었고요. 지금은 연봉 2억자 클럽입니다. 뭐 코로나가 오든 난리가 오든 간에 지금 제 2억은 안 떨어져요. 그런데 저보다 훨씬 늦은 시기에 사업을 하신 분이 계시는데, 저보다 직급이 더 높은 분이 계세요. 그분하고 저하고의 차이점이 뭐지? 아, 그분도 열심히 하고요. 저도 열심히 하는 거 누구에 비해서 안 뒤지게 정말 열심히 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분은 나보다 늦게 시작했는데 더 빨리 갔고요. 저는 지금 다른 직업에 비해서는 만족해요. 애터미에서는 한참 더 올라가야 되지만. 근데 저는 그분보다 늦은 이유가 뭘까라고 고민해 봤어요.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이 확신의 문제더라고요. 그분은요,
처음부터 수학 선생님도 아니었어요. 숫자 계산도 잘 못해요. 근데 난 수학 선생님이고 숫자 계산도 잘하잖아요. 근데 저는 못 느꼈던 걸 그분은 느끼고 확신이 왔대요. 앞으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내 파트너 100만 명은 될 건데, 아무리 못해도 몇십만 명은 될 건데, 뭐. 거절당하는 게 뭐가 중요해? 자기만 손해지. 어차피 내 뒤에 50만 명, 100만 명올 건데. 그분은 처음부터 그걸 생각했대요. 근데 저는요, 마케팅 플랜 중에 무한 단계가 있잖아요. 그걸 머리로만 이해한 거예요. 가슴으로 이해 못했어요. 아니, 내가 쓰고, 뭐, 아직 확신을 못 느끼는데, 내가 말한 그 사람이 거절을 하는데, 어떻게 내 뒤에 50만 명, 100만 명이 와? 말도 안 돼. 이러면서, 그냥 거절에 맨날 엎어져 있던 사람이, 아니, 거절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걸어가는 사람이랑, 올라갔다, 엎어지고, 좀 이따 또 올라갔다, 또 엎어지고, 이런 사람이랑, 누가 빠르겠어요? 그건 저는 초창기의 확신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 확신은요, 제가 여러분한테 가지라고 해서 가져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느끼고, 보고, 배우고 하면서 그게 머릿속 안에, 온몸 속 안에 확신이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진짜 애터미 제품 좋으세요? 네, 감사해요. 대답해 주신 분들. 그런데요, 제 파트너 중에 본부장인데도, 본인 파트너가 있는데도, 아니, 애터미가 좋긴 좋은데요. 난 솔직히 이건 좀 별로더라. 아니, 자기가 별로면 자기 혼자만 입 다물고 스폰서한테 얘기하든가. 왜 파트너 앞에서 얘기를 하냐고요. 사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웬만하면 부정적인 거나 혼자만 안고 계시고요. 정못 참겠다 그러면 1544 8580에 전화해서 이게 왜 이래요? 이거 물어보시되 자기 파트너 있는 데선 제발 그 얘기 좀 하지 마. 제발. 아니, 본인이 지금 당장 돈안 된다고 시간 가면 무조건 되는데 파트너 앞에서 돈이 안 돼서 아직 돈이 없어서 스폰서님들이 사실은 이런 말 하지 말라고 해서 하면 안 되는데 사실은 돈이 안 돼서 안 되면 하지 말지 왜안 되는데 그러면서 그딴 얘기를 하고 계시냐고요. 미안해요. 그 흥분했어요. 지금 누군가가 생각나서. 그런데요. 진짜 확신이 들면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리고 애터미 제품 중에 500여 가지 가까이 되는 것 중에 솔직히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말하지 말고 입 다물고 나만 안 쓰면 돼. 왜 그걸 사방팔방 떠들어요? 애터미 사업자라며. 내말 맞죠? 와, 막다 꾸덕꾸덕거리고 막 누구는 이거 하고 난리 났어요. 알아요, 알아요. 저 잘난 거. 농담입니다, 농담입니다. 그래야 한번 웃으시지. 아니, 사실은 오프라인은 면대면으로 하니까 좋은데, 온라인상에서는 이게 반응이 없으면 나 혼자 꼭 하고 나면 영원히 탈탈 털린 느낌이에요. 나 혼자 미친년 되다가 간 느낌이니까. 지금 이렇게 반응해 주시면 딴 강사님이 와서도 좋은 얘기, 가슴에 있는 얘기 탈탈 털어놓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잘해 주시고 계시고요. 여기는 진짜로 다른 데보다 교육받은 것 같아요. 잠깐 여담으로 한마디 하자면, 제가 다른 라인에서 강의는 안 해요. 그리고 이게 처음이어요. 그런데 이렇게 뭐 인스타나 뭐를 통해서 올라오는 걸 보면, 이렇게 많은, 지금 560명이요. 500몇 명이요. 500명이네, 500명. 이렇게 오지 않아요. 사장님들 진짜 대박인 거예요. 이렇게 스폰서들이 미리 알아서 준비해주는 이 안에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고맙다고 생각해 하셔야 돼. 솔직히 다른 데는 아직도 안 하고 있는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깝깝해 죽겠어요. 그런데 세상에, 이거 아세요? 100명 넘으면 돈더 내야 돼. 그냥 줌보다도. 시간도 40분 넘으면 돈더 내야 돼. 누군가가 여러분 스폰서가 이렇게 다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 판까지 깔아놨는데도 안 들어와. 그리고 들어와서 자기 얼굴 공개 안 해. 그리고 들어와서 자기네들끼리 떠들어. 으유, 진짜. 이거는 이제 번외 얘긴데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강사 얘기에 열중하는 건 좋은데요. 나도 모르게 내거 스피커가 켜져 있을지도 몰라요. 그럼 한번 보고 끄라고 옆에 있는 분한테 얘기하지 말고.
아주 그냥 저희 파트너들도요, 줌 강의하다 보면 이런 거 얼마나 잘 올라오는 줄 아세요? 300m 앞에서 좌회전. 네, 운전하면서 듣는 건 좋습니다. 제발 스피커 좀 켜지 마시고요. 얼굴도 좀 공개해.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이쁜 분, 잘생긴 분 너무 많구만. 근데 솔직히 지금 여기 와가지고 사장님들 얼굴 보고 강의할 맛 난다, 나. 얼마나 이뻐. 그냥 반짝반짝 빛나네. 아, 나 사담하다가 어디까지 했는지 까먹었어요. 어디까지 했더라? 아, 확신, 확신. 아, 이게 까먹은 척 해도 좋잖아요. 사실은 진짜 까먹었다. 그런데 회사에 대한 확신, 제품에 대한 확신, 아까 그 보상 플랜 있잖아요. 진짜로 내 뒤에 무한 단계로 100만 명 와요. 예전에 내 스폰서가 사장님, 우리 일은요, 사장님 아는 사람이 성공시켜 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거절받지 마. 진짜 성공은 사장님 모르는 사람이 와서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때 못 알아먹어도 자꾸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내 머릿속 안에서 이해가 안 되니까 속으로 웃기네. 내가 아는 사람들이 다 거절하면 나 아는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누가 어떻게 50만 명, 100만 명이 온다는 거야? 도대체 애터미 사업하게 하려고 별걸 다 꼬시긴 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진짜 내 아는 사람은요, 내가 돈 되니까 나오더라고요. 근데 내가 돈 되어 가는 과정 중에 나랑 같이 했던 사람은 진짜 내가 모르는 사람이고요. 솔직히 그분들 때문에 돈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케팅 플랜에 대한 확신이 처음부터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의 차이는 확실히 있다고요. 아니, 여러분, 이 얘기 한두 번 들었어요? 나 100번 들은 사람 있고 1000번 들은 사람 있을 거예요. 아니, 가입비 없어. 얼마나 좋아. 돈 투자 안 해도 된대요. 처음 시작할 때 가입비 없어서 좋아서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달달이 물건 안 사도 된다니까. 그게 좋아서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돈안 들어가니까 니리작 니리작 하고 있다가 딴다 단계가 와서 꼬드겨. 아유, 애터미는 돈도 안 돼. 근데 우리 거는 있잖아. 한번 들어갈 때 몇백만 원 내야 돼. 홀딱 내고 들어가가지고 그냥 쪽박 차고 나와가지고 애터미 오기는 쪽팔리니까 식당에 가서 서빙하고 있고 말이야. 근데 지금 식당도 9시 되면 문 닫으라고 하니까 그냥 그것마저도 잘려가지고 집에 있으면서 애터미는 그냥 파트너 스폰서 보기 쪽팔리다고 안 오고 있고. 말이야, 말이야. 가입비 없고 월간 유지비 없는 게 얼마나 좋은지 아시잖아요. 그러면 돈안 냈다고 니리작 니리작 하지 마시고요. 좀 빨리 움직여. 내가 또이 얘기하면 이렇게 대답할 거죠? 코로나라서 아무도 안 만나줘요. 아이고, 본인만 안 만나주나? 다안 만나줘요. 그래도 만나는 사람 엄청 많더라. 제발 뭐뭐 때문에 그러지 마시고요.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봐요. 여기 이용균 총장님 산하 중에서 매출이 훨 떨어진 데가 있을 거고요. 그냥 비슷한 데도 있을 거고요. 오른 데도 있을 거예요. 아니, 오른 데가 없으면 이 얘기 안 하죠. 아이고, 사장님들 힘드시죠? 아이고, 내가 안아드릴게요. 아이고, 애쓰고 있어요. 이렇게만 얘기하겠죠. 그런데 제 산하 중에서도요, 확 떨어진 데도 있고, 비슷한 데도 있고, 그래도 코로나인데도 신규 나오고 막 자기네들끼리 그냥 카페에서 지금처럼 2.5단계 아닐 때는 카페에서 모여가지고 기초 사업 설명회 하고 온라인, 오프라인 왔다 갔다 하는 조직은 지금 더 크고 포인트도 더 나온다고요. 그럼 그런 데가 있다라는 건 이거는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요. 나의 문제라고, 나의 문제. 아니, 사장님들 제가요,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정말 다소곳하게 이쁘게 조용히 하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열정이 올라가지고 와! 이러니까 그냥 혼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 저 사람이 지금 열정이 끌어올라가지고 우리한테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어서 이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시겠죠? 네. 그런데 그렇게 올라가는 조직도 있다고요. 그럼 누구 때문에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확신이 든다면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움직여야 된다고요. 움직여야지. 아직까지는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중에서도 설마 코로나가 끝나면
세미나가 다시 오프라인 세미나가 진행되겠지 하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이 중에는 오프라인 세대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면대면으로 만나는 게 열정도 빡 받고 에너지도 빡 받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는 분들은 오프라인을 경험을 못 했어요. 이 온라인상에서만이라도 충분히 열정 받고 비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탈피해서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라도 가라고요. 한발 빠르게 가란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그런데 아직도 머릿속 안에는 오프라인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시대가 이렇게 변했다면 이 온라인상에서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를 좀 알고 계시라고요. 김미경 강사님의 리부트 책 보신 분 계세요? 계세요? 아니, 그럼 영상이라도 보신 분 계세요? 요즘에 그 책이 대세더라고요. 그런데 있잖아요. 앞으로의 시대는 이 온라인이 대세기 때문에 언택트가 아니라 온택트가 된대요. 언택트이지만 온라인상에 이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커뮤니케이션을 할수 있는 온택트 시대가 된대요. 그럼 여러분들은 스폰서님들이 이줌 미팅을 잘 만들어놔서 이 안에 들어오면 되지만 이 안에 들어오는 거 수동적인 거 플러스 여러분이 오프라인, 온라인에서 자꾸 무언가를 해야 돼요. 온라인상에서 유튜브, 인스타그램, 이런 걸안 하는 사람은 오프라인상에서 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없는 사람이 아니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더 적극적으로 온라인에서 움직임을 보이시라고요. 그래야 여러분의 온라인 시대에 명암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만나서만 애터미 얘기하시지 마시고요. 진짜 오프라인으로 많은 정보를 주는 것도 해야 돼요. 정말 깝깝한 분 있어요. 그냥 카톡을 통해서라도, 위챗을 통해서라도 많은 정보를 드리라고 하니까 자기 정보 준다고 이용준 총장님의 1시간짜리 강의를 보내요. 어머나, 환장하겠어. 그건 나중에 사업자들이 보는 거고요. 기초하시는 분들한테 1시간짜리 보내면 안 봐. 5분짜리, 3분짜리, 2분짜리 짧게 만들어진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내고 짧게 만나고 이렇게 하시라고요. 움직이셔야 돼요, 지금은. 뭐 때문에 그게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정 임페리얼님이 하시는 얘기 들었죠? 거기에 플러스 저는 한 가지 더 해드리고 싶습니다. 매일 꾸준히 저 수학 선생님이었잖아요. 수학 문제 하나 풀어주면서 애한테, 야, 이 문제는 이 공식으로 푸는 거야. 라고 말을 하면서 A한테는 너는 하루에 두 번씩 풀어. B한테는 3일에 한 번씩만 풀어. C한테는 일주일에 한 번씩만 이 문제를 풀어봐. 이렇게 말하잖아요. A는 하루에 두 번씩 풀어서 다풀줄 알아요. 그리고요,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알려줄 줄도 알아요. 그런데 B는 3일에 한 번씩 풀다 보면 풀다가 자꾸 헤매. 이 공식이었나? 이 공식이었나? 풀어내긴 풀어내요. 그런데요, 일주일 만에 한번 푸는 사람은 그 공식이 뭔지 까먹었어. 생각도 안 나. 이게 애터미 사업이랑 똑같아요. 매일 꾸준히 애터미 사업을 하고 있고 애터미를 아는 사람은 나도 제대로 알고 누군가한테 꾸준히 얘기해 줄수 있다고요. 근데 3일 만에 한 번씩 애터미를 하는 사람들은 긴가민가 입에서 자꾸 튀어나올까 말까 이러고 있어요. 에 이러다가 아 말을 잘해야 되는데 이렇게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일주일에 한번 애터미에 있는 사람은 그냥 일주일 만에 한번 강의 들으면 됐다가 또 다운이 슬슬 되다가 일주일 만에 한번 들으면 또 됐다가 다운이 또 슬슬 됐다가 맨날 업다운만 하다가 시간 다 지나가면서 애터미 돈안 되네 이러고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건 이제 매일 꾸준히 제 애터미 초창기에 이렇게 회사에서 들은 걸 그분한테 전달하잖아요? 그럼 막 진짜 열정의 도가니여서 저 센터 내서 사업할게요. 저 애터미 할게요. 당장 명함 만들어 주세요. 이런 사람은요,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 막 세상을 다 씹어 삼킬 정도로 3개월 일하다가요,
없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매일 꾸준히 그걸요. 최소한 1년, 2년, 길게 잡아 3년까지 하세요. 매일매일 꾸준히. 그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초등학교 다닐 때는 벼락치기 해도 시험 잘 봐. 근데 고등학교 다닐 때는요. 아무리 벼락치기 하루 만에 공부해도요. 그 다음날 시험 못 봐요. 누구한테 안 되냐? 매일매일 영어 단어 외우고 매일매일 수학 문제 푸는 애들한테 절대 안 돼요. 애터미도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지만요. 매일매일 꾸준히 진짜 중요합니다. 근데 매일매일 꾸준히 하라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줌 미팅에 참여했다가 점심 먹고 천천히 나가서 한두 명 만났다가 오고 이게 아니고요.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가고 몇 포인트를 일으킬 건지에 대해서 오늘 할게 미리 어제 나와 있어야 되고요. 요번 주에 움직일 게 저번 주에 미리 나와 있어야 된다고요. 아무 생각 없이 돌아다니면 시간만 낭비가 된다고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시험 문제 받으면 바로 풀어제끼지 않아요. 시험 문제 딱 보고 이 문제를 무슨 공식에 대입해서 풀까? 이런 생각을 하고 푼다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가지 말고요. 명단을 작성해서 누구를 만날 거고 얘는 성향이 이런 사람이니까 이런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걸 한번 생각해보고 나가시고요. 특히 스폰서한테 갈 때는 이 아이의 성품이 어떻고 얘가 뭘 썼고 이 아이의 가정환경은 어떻고 지금의 생활 수준은 어떻고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생각을 하고 가시라고요. 요 아셨어요? 네.